시작부터 계단이네. 와우. 와, 역시 가평 경기도, 그러니까 요런 쪽의 산들은 진짜 이렇게 진짜 높아. 나무들이. 나비야.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남양주가 다 보이네. 아니, 천마산이 이런 산이었어? 야. 안녕. 자, 오늘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오늘은 천마산에 왔어. 안녕. 저기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신가 봐요. 텐션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마산에 왔어. 천마산은 일단 남양주에 있는 산이야. 남양주에 있는 산이고 해발이 생각보다 높더라고. 해발이 810m. 810m고 예전부터 산이 높고 산세가 약간 험하고 조잡하다, 복잡하다라고 해서 소방맞은 산이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대. 근데 새로운 사실, 예전에는 천마산에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대. 왜냐하면 70% 정도가 사유지라고 하더라고. 70% 정도가 사유지고 또 여기에 워낙 스키장이 크게 있어서 등산객들이 이제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었는데 1990년대 초에 이 산에 천마산 되게 야생화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온갖 야생화가 다 핀대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등산으로 이제 많이 사랑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봄에 되게 유명한 그런 등산 코스야.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있죠. 카메라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여기에 온대. 그리고 천마산은 일단 코스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기는 4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 보면은 첫 번째는 호평동 코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마산역 코스. 세 번째는 천마관리소 코스. 그리고 네 번째가 가곡리 코스. 그리고 천마산은 되게 올라가면 첩첩산 중에 그 모양이 되게 예쁜가 봐. 그래서 첩첩산 중 사이로 떠오르는 해돋이가 굉장히 유명하고 야생화가 유명하고 스키장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름이 되게 예쁜 거야. 그래서 왜 천마산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것도 약간 전설에 속하는데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해서 천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대. 근데 그 유래가 예전에 이제 태조 이성계 왕께서 이 천마산 쪽을 지나가다가 산이 굉장히 높아 보였대. 높아 보여서 그 지나가는 이제 촌부한테 이 산 이름이 뭐냐 했더니 소인은 이 산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해서 이제 이성계 그 왕이 혼잣말로 어디를 가든 청산은 많으나 이 산은 굉장히 높아 보여서 내 손이 석자만 길었어도 가히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천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천마산은 그래도 그렇게 설명에는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복잡하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 시작부터 계단이네. 와우. 오르기도 전에 허벅지가 힘들어진다. 오늘 정상까지 한 3km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은 1시간, 1시간 반이면은 오를 것 같습니다. 예쁜 다리가 있네. 오, 이것도 좀 흔들거린다. 근데 여기 다리도 나름대로 되게 이 좀 캐릭터가 있다. 되게 예쁜데? 컬러가? 하늘색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않아? 와, 역시 가평 경기도, 그러니까 요런 쪽의 산들은 진짜 이렇게 진짜 높아.
나무들이. 잣나무가 진짜 많잖아. 봐봐요. 서울에 뭐 청계산이나 북한산, 뭐 관악산, 도봉산에서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없지. 사실 서울 경기에 딱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올해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가장 그 장마가 지각했다고. 6월 달에 항상 장마였잖아. 그쵸? 근데 지금 7월인데도 아직 장마가 시작 안 됐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등산을 당분간 못 하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비 오는 날 산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에 파전 이런 거 어때? 그래서 그동안에 갔던 산들을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숲이 되게 우거져 있어서 여름에 와도 되게 그 빛에 노출되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늘이 좀 져가지고. 그 천마산이 또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산세가 험하다고 해서 그 임꺽정의 주 무대였대, 이 산이. 그래서 임꺽정으로 또 되게 유명한 산이더라고. 와, 뭐야, 화장실이야? 산스장도 있다, 산스장. 역시 이게 국립공원이라 시설이 잘 돼 있네. 이따 내려가면서 몸 한번 풀고 가야겠다. 오, 철봉도 있다. 아휴, 여기 내려가면 오르막이 있네. 그치, 산은 다 오르막이야. 맞지? 왜냐면 정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우린 지금 해발 812m를 올라가야 돼. 그럼 내리막이 나오겠어? 오르막이 나오는 거지. 당연한 거지. 우와, 꽃이다, 꽃. 봄에 왔으면 야생화랑 꽃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노란 꽃, 흰 꽃 이렇게 있네. 예쁘다. 꽃은 언제 봐도 예뻐. 그쵸? 오늘 기분 참 꽃 같다. 나 오늘 좀 이상해? 아마 이게 장마 시작 전에 마지막 산일 수도 있어,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등산을 또 합시다. 아직도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이 남아있어. 저기 보라색 꽃도 있어, 흰색 꽃도 있고. 봄이 진짜 예쁘겠다. 우와, 나비다, 나비. 어머나, 나비. 오오. 너무 예쁘다. 나비야. 우와, 이 꽃도 너무 예쁘다. 예쁘지? 우리가 땀 흘리면서 굉장히 급하게 내 발만 보고 산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에? 검단산을 그렇게 갔다 와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꽃도 보고 풍경도 보고. 이건 개망초래. 계란꽃. 우와, 그 진짜 계란꽃이 나. 그쵸? 난 반숙 좋아해. 반숙? 자, 힘내, 힘내. 우리 이제 2km 안 남았어. 오, 여기 이런 또 자연적인 약수터가 있네. 근데 약수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야. 깔딱쌤.
여기서부터 이제 깔딱 고개니까 물 한잔 하고 가라 지금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귀여운 국자와 함께 깔딱 셉니다. 와 지금 땀이 여기서부터 딱 깔딱 고개인가봐. 그치? 아 사실 요새 나 되게 체력적으로 엄청 방전돼 있기는 해. 일주일 내내 드라마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저 스스로 아 드라마 촬영이 이렇게 약간 빡센데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빼먹고 이렇게 땀티를 촬영한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많이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일어날 땐 되게 힘들고 이랬어도 막상 와서 땀 흘리면 또 되게 좋은 거지. 근데 정상 가면 더 좋을까? 아우 죽겠다. 여기가 천마산이 되게 좀 가파르긴 가파르다. 돌계단, 나무계단 계속 이런 바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이런 등산로는 아니야. 되게 꼬여있고 막 엉켜있고 그 와중에 숲은 되게 나무들은 우거져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이제 계단이 나온다. 에이 진짜 어이, 끝이 없어 보이네. 가자고. 우와 그 사이에 한 500m 왔다. 가자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1.5km 밖에 안 남았어. 이게 누가 짓다 그랬어? 나와.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알아요? 그냥 산길인데 달라. 되게 이렇게 막 구비구비 치고 오솔길처럼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뻐. 가끔씩 이렇게 터프한 바위도 나오고 말이야. 그래. 이런 것도 있어야지. 오! 900m가 왔다. 와. 밀담을 잘하네 이 산이. 1.1km 남았으면 내려가려고 했거든. 900m. 그래 빨리 가야 뭐 하겠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와 여기는 지금 천마산입니다. 쉽지 않네요. 와 엄청 버라이어티한데? 모든 게 다 있어. 우와 진짜 천마산 너무 좋다. 봐봐 짠. 이야 진짜 남양주가 다 보이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정상에 가면은 조망이 더 멋지겠는데. 우와 아니 천마산이 이런 산이었어? 지금 아까 900m라고 했는데 한 2km 온 것 같은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 그렇지만 이 계단이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천마다 코스도 엄청 길고. 자 마지막 화이팅. 오 볼래. 오마이갓.
그렇지. 양심은 있네. 지금 300m만 남았어도 진짜 갔다. 200m 다 왔어? 얘 위로 올라간다고? 와, 오늘 진짜 쉽지 않았다. 와, 씨. 으아! 저렇게 멋있게 정상석이 서 있다고? 와, 정상석 멋있다. 야, 힘들게 왔다, 진짜.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지금 천마산에. 오늘도 해냈다. 하이파이브. 얏. 천만원에서 우리 인증샷을 엄청나게 찍었어. 여기도 스팟이 많네. 되게 오랜만에 우리가 올라왔던 그 길 그대로 내려가는 원점 회귀를 한번 해보자, 맞지? 우리 항상 올라왔던 길이랑은 좀 다른 길로 이제 원점 회귀를 해서 내려갔는데 오늘은 올라왔던 길 그대로 가려니까 또 앞이 막막하구만. 안전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 근데 힘든 만큼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꽃도 너무 많고 나비도 많고 되게 예뻤던 산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남양주 팔경이 또 있네. 어디나 다 팔경, 칠경, 육경 이런 게 있나 봐. 정약용 유적지, 광릉수, 북한강 자전거길, 천마산 일출. 오, 역시 일출이 멋있을 것 같아. 우리 천마산 갔고, 충정산도 갔잖아. 우리 수락산, 보람산 다 갔잖아. 아. 여기 나온 산을 다 갔네. 아, 산 좀 다녔다. 그치? 아무튼 오늘 나는 사실 오늘 좀 우리 급하게 오게 돼가지고 좀 걱정했었거든. 조금 산이 밋밋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이제 약간 찍으면서도 재밌어야 되는데 뭐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정말 진짜 복병이었던 것 같아. 거의 다크호스처럼 진짜 추천하고 싶은 산이야. 너무 예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힘든 건 아닌데 아기자기하게 힘든 산이야. 그래서 성취감도 되게 크고 힘들지만 갈 수 있다. 딱 그런 산인 것 같아. 그 뷰도 너무 예뻤고 오늘 꽃들도 너무 예뻤고 가을 되면 또 엄청 예쁠 것 같다. 오늘도 같이 와줘서 진짜 고맙고 우리 다음 주 장마에는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서 만나. 안녕! 산세가 험하네. 산세가 험하고 조잡하다라는 그 전설이 사실이었어. 만약에 이런 날 친구랑 왔으면 친구가 이제 나 안 봤다. 다행이다. 너랑 와서. 카메라는 항상 날 반겨주니까.